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. 너무너무 큰 보좌일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. 여러분 위해 피를 죽으셨던 그분이. 수많은 사람들 바글바글 얼마나 많겠어요.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여기서 막 줄 서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다음에 구약이나 대원이나 천년왕국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,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막 서있어 줄 서가지고 우주의 크기가 얼마예요. 무한대라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예요.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수백 명이 줄 서 있는데 다 불못에 던지고 이제 네 차례가 됐다고. 이제 네 차례라고. 근데 한마디 해야 된다고. 변론할 수 있다고. 하나님 이기면 네가 불못에 안 던져진다고. 뭐라고 너 자신을 변론할 거냐고. 변론해보라고. 나는 거룩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냐고. 정결한 눈을 가지신 이 예수님만큼 나도 정결한 눈을 가졌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. 이때 무엇인가 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 이겨야 돼요.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불의합니다. 나를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의합니다.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어요.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.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.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. 나 이때 이길 거야. 뭘로 이깁니까? 생명의 책이에요. 성경으로. 네가 거룩하다고? 여기 보세요. 인간의 마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? 간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더러운 배수물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내 입으로 나왔고 머릿속에 상상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?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. 나는 무죄합니다를 재판장에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 거예요. 오늘 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 양심이 화윤맞게 전에는 알아요. 자기가 하루에 몇 번이나 더러운 생각을 하는지. 젊으면 젊을수록 인정해요. 죄인이라는 것을. 이야기 쉽게 말하면 태양계만한 전광판이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그때 했던 행동과 목소리가 다 이거 보는 거예요. 이게 다. 하나님도 보고 수많은 사람 다 봐야 돼. 천사도 보고. 탁튼과 동시에 알잖아 이미. 아멘 하고 스스로 불못에 뛰어든대요. 이렇게 부끄러워서.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이제 앞에 뛰어드는데 막 아멘 그리고 불못에 뛰어드는 거예요. 수십억 강렬한 소리치면서 막 볼 거야니 이렇게.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. 뭐라고 변명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. 단 한 번 변론할 거예요.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셨고 공은 이제 여러분에게 넘어간 거예요.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.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. 영원한 불 속이에요. 창조주가 영원한 분노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.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거예요. 예외가 없어요. 누구든지. 절대 다수예요. 99%는 될 거예요 아마.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더라.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. 그 말의 의미가 자기 몸이 벌레가 되고 뱀이 되는 거예요.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. 그게 수치예요. 이제 불못에 던져졌어요.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려요. 여기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해요. 입이 없어요. 녹아내려서. 눈으로 이제 보지도 못해요. 비명소리 듣지도 못해요. 정막이에요. 진짜 정막. 그런데 고통스러워요. 생각도 하는 거예요.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? 끝나지 않아요. 불못에서 우글거리는 거예요. 무엇을 가지고? 기억을 가지고 있는.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? 그 잔인한 만큼 이 사랑에 숭고한 거예요. 이 사랑의 가치가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한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.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들.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. 이 말이 그를 쳐다보면 살리라예요.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. 자기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 뱀처럼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. 그게.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.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.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그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요. 생각과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챙이 열리는 거예요. 그게 진짜 판도라 상자예요.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요.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. 자신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. 사랑의 구주 아니에요. 자기를 위해서 뱀처럼 저주받으시고 고통당하신 그분이 아니에요. 더 이상 이때는 우주의 창조주에서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. 우주 자체를 옷처럼 입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앉아 계신 거예요. 예수님이 아니에요. 자신 있을까요? 단심제인데 마음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당신을 지옥으로 던지기에 충분한 겁니다.